네이티브가 여기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마치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야.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은. 이 길의 끝에 엘더가 있지 않을까요? 여긴 너무나도 고요해. 그리고 평화로워. 엘더는 우리가 온 것을 알고 있어.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. 길 위에 네이티브가 보이질 않아. 마치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듯이. 웨스트에도 캠프가 있네요. 레이븐이 설치한 걸 거야. 엘더와 만나 그래도 작동이 됐... 맞아. 마지막 내 것이라는 느낌이네. 여정의 종착지가. 기다렸어, 이브. 역시 너였구나. 아담? 아담이 왜 여기에? 실망을 안겨줘서 미안해, 이브.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. 그래,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. 아담, 아니,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?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? 날 구하는 척하고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! 속죄와 치유라고 해야 할까?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. 말장난 따윈 집어치워! 소중한 나의 동료들,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,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! 그래,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.
있고 말고. 엘더 네이티브, 지금은! 이봐, 들어줘. 먼저,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.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어.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.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916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.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.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. 왜 그랬을까?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.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.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,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. 그리고는 우리 우주로 쫓아가버렸잖아! 지상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.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.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.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?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? 맞아.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.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.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웨이도스,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. 재료는 이 두 가지야. 설마... 그래, 그건 바로 너와 나. 이브,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. 하나가 되자.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.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.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. 말도 안 돼! 이거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, 이브!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.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.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.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.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.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. 맞아, 릴리.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. 릴리, 이걸 받아. 이건... 자이온을 재건할 마지막 하이퍼셀이야.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.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. 그리고 이브,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. 나와 융합한다면 엘더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. 영원히.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 완수가 있을까? 내 손을 잡아, 이브. 널 구하고, 우릴 구하고, 모두를 구하자.
미안.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. 이봐. 마더 스피어의 대의가 아무리 피로 물들여졌다 해도, 그리고 구인류를 짊어진 너의 책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, 이젠 그런 것들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. 난 지금의 모습인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. 내가 하는 거야. 너를 쓰러뜨린다는 결정까지도. 그래. 그것도 참 너다워. 완전히 인정해, 이브. 하지만 내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. 이봐, 잘 부탁해. 아담, 이번엔 이브 혼자가 아니라고! 릴리, 너는 싸우지 말아줘. 누구 맘대로? 아담. 이봐, 역시 넌 대단해. 나도 나를 버리고 괴물이 되어야겠어. 이제부터라는 건가?
이것으로 구인류의 역사는 끝날 거야. 너의 의지가 행동이 지금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를 인도하길. 아담. 안녕. 미래를 읽는 건 밤하늘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죠. 그러다 보면 지구로 날아오는 운석이나 혜성을 마주할 때도 있답니다. 그래요.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.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, 이브. 기쁘고 또 슬프네요. 나는 당신들을 기다릴게요. 그리고 확인할게요. 마더스피어, 드디어 끝난 건가요? 그래요, 이브. 그리고 릴리,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. 아직 해야 할 일이. 먼저 마더스피어를 직접 만나보자. 우린 그녀에게 궁금한 게 있잖아. 니가 보여요. 그런데